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대청호 호반 낭만길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청호 호반 낭만길 정철호. 한 폭의 수묵화로 걸어갑니다. 대청호반 낭만길. 슬픈 사랑 노랫소리를 따라가니 잃어버린 시간들이 호숫가에 윤술이 되어 흐릅니다. 지나간 사랑이 별이 되어 달빛이 되어 흐르는 이 길. 한낮은 뜨거운 사랑같이 온몸에 감기처럼 휘감고 쪽빛 하늘 아래 그 뜨거웠던 여름도 나룻배가 되어 정처 없이 흘러갑니다. 대청호 호반 낭만길은 대청호 500리길 4구간을 말합니다. 4구간은 가장 인기 있는 대청호 500리길 구간입니다. 억제꽃으로 유명한 4구간은 특히 슬픈 연가를 비롯한 많은 드라마와 영화의 촬영지로 유명합니다. 왜 그리 유명한지 4구간을 걸어본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아름다운 대청호 500리길을 다시 걸어보는 그날을 오늘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대청호 호반 낭만길 정철호. 한 폭의 수묵화로 걸어갑니다. 대청호반 낭만길. 슬픈 사랑 노랫소리를 따라가니 잃어버린 시간들이 호숫가에 윤술이 되어 흐릅니다. 지나간 사랑이 별이 되어 달빛이 되어 흐르는 이 길. 한낮은 뜨거운 사랑같이 온몸에 감기처럼 휘감고 쪽빛 하늘 아래 그 뜨거웠던 여름도 나룻배가 되어 정처 없이 흘러갑니다. 네, 오늘은 대청호 호반 낭만길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